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 발언 함께 보시죠. 최지현 기자입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 협의회.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기본소득이 논의의 가장 큰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주택도 우리가 말하는 배제금융이 아닌 포용금융을 위한 기본금융 또는 기본대출도 역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화, 또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게 될 포용금융, 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들여 추진하는 도전. 이 지사는 이들 정책이 저성장 시대의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이라며 추진을 위한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특히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또 만들어낸 이런 정책이 우리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그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주택 정책이 더 구체화되고 또 이렇게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또 이런 입법 과정과 또 이런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께 또 함께 힘모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유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엽,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